천천히 각종 이런 거를 잘 또 이렇게 서류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어요. 그걸 위해서 되게 잘 들으시고 이 소설을 끌는데 첫 번째 소설 간단히 살펴보고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 많은 이게 상담이 들어와요. 그 상담 사례로 알아보면 좋을까요? 알아야죠. 알아보면 좋죠. 근데 왜 이렇게 그것은 어려워요? 뭐 50분 강의 10분씩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힘들어서 3분의 1 이상만 동의만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지금 뭐 농촌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여기 오시면서 지금 식사들은 하셨죠? 예. 소유사입니다. 나무 땅 임대차 계약서 쓰고 오면서 100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. 관리하고 있다. 여기도 20년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을이 이슈도 참 저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불법이라고? 영동군에 사시는 분이 영동군에서 농지를 살 때 보면은 나이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이런 거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을농업법인은 여러분들이 살아 합법이에요. 근데 대화자 꼭 대화자 일정을 하십시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십시오. 전화 통신의 감정은 제3자가 전화 통신의 당사자인 송씨 10분 쉬고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. 글이 다 있어요. 근데 여기는 꼭 엉뚱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농촌에서 참 많이 있는 이거 다 있어요. 뭐 돈도 헛대머리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받아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편하게 갔습니다. 변호사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. 아까 길만 넣은 거 있는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 어? 짓게 비속만 볼게요. 존속이나 형제자본까지 필요 없고 지금은요 사람을 많이 안 나니까. 그래서 아들 딸들은 자기 좀 시간이 잔박 차트 같은데요. 그거 보도까지 다 해버리 경찰들 말지만 그러고 슬로우인 동사 아예 보도를 안 해버려요. 그래가지고 최근 그사를 매입한 을이 가맥의 묘지를 이전하든지 토지 사용료를 내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. 이 경우 적법한 가처 방법은. 그래서 재작년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. 장사 등에 관한 법. 그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왜 있는 땅주인들 몰라요 아직 이걸. 싸게 삽니다. 분묘계지권은요. 나무 땅에다 묘를 써가지고 어떠한 거요? 궁금한 거 있으면은